1%대 초저금리 시대. 은행과 증권사들이 고수익을 믿기로 판매한 상품이 있습니다. 한국 최대의 사모 펀드 운용사 라임 자산운용사의 펀드였습니다. 8%가 안 나오게 되면 제가 말씀을 드릴 거예요. 근데 현재까지는 나오니까 전혀 걱정하지 마시고 수익률이 괜찮은 수익률이 나올 것 같아요. 전혀 펀드에 손실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전부 다 거의 다 90% 이상 저희는 담보를 잡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사모펀드는 큰 손실을 볼 수 있는 고위험성 상품이지만 증권사는 안전하다며 펀드를 팔았습니다. 판매 대란으로 어쩌지 했는데 사실 판매 대란은 딱 말씀드리시죠. 네네. 걱정 안 하셔도 돼요. 정작 판매 중단 사태가 터지자 라임 자산 운용사와 증권사 관계자는 재살길을 찾아 투자자들의 믿음을 저버렸습니다. 어차피 이제 판매 지원 불렀고 이미 다 터졌고 내일 만약에 뭐 기자들이 엄청나게 질문을 할 텐데 그래도 얘기할까 좀 고민하고 있어. 해야 돼. 다 있는 대로 이제 까야 돼. 안 그러면 다 죽어. 안전한 상품이다. 원금 손실 위험이 없으니 문제없이 돌려드리겠다. 이렇게 펀드에 든 고객들에게 장담합니다. 하지만 사모펀드 경영진과 증권사 직원은 따로 만나서 다른 이야기를 합니다. 고객들의 펀드를 되팔아서 돌려줄 수도 없고 이제는 사건이 터져버렸다고 합니다. 이제 더 이상 숨길 수도 없으니 다 공개하지 않으면 모두가 죽는다고도 합니다. 사모펀드 경영진과 증권사 직원들이 나눈 말이라고는 믿기지 않을 정도로 다급한 상황으로 보입니다. 사모펀드는 49인 이하의 투자자가 최소 1억 원 이상씩 투자해 운용하는 기금입니다. 그런데 이 사모펀드 시장에 핵폭탄급 사건이 터졌습니다. 이른바 라임펀드 사태가 금융시장에 큰 충격을 주고 있습니다. 국내 최대 규모의 사모펀드 라임자산운용이 판매 연기를 선언했습니다. 이미 큰 손실을 본 투자자들이 펀드에 맡긴 돈을 되찾지 못하는 사태가 온 것입니다. 믿었던 투자자들은 패닉에 빠졌습니다. 분석하라! 노후 자금을 가져오시면 노후를 편하게 해드리겠다고 그랬습니다. 그럼 책임질 수 있어? 그러니까 책임질 수 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걸 넣습니다. 내 돈이 1억 들어가면 280만 원 남았습니다. 뭐 이런 사기가 어디 있습니까? 리스크가 있으면 안 들어갔죠, 이거는. 아, 저는 겁이 많아가지고 물론 뭐 투자 손실이 생길 수는 있지만 이거 마이너스 95%예요, 지금. 선생님 거는? 거의 평균적으로 90% 이상. 지금까지 드러난 손실이 1조 2천억 원이 넘습니다. 한국형 헤지펀드의 성장을 이끌고 있는 자산운용업계 리더 열전. 오늘은 그 첫 순서로 라임자산운용의 원종준 대표를 만나봤습니다. 원종준 대표는 30대의 젊은 나이에 라임자산운용을 국내 최대 사모펀드 운용사로 키워 언론의 주목을 받았습니다. 저희 투자 철학은 공식적으로는 이제 합리적 상상력이고요. 그걸 좀 쉽게 풀어쓴 게 트렌드와 실적이 만나는 기업에 투자하자라는 겁니다. 2012년 자신의 투자자문 회사를 차리는데 이때 그의 나이 35살. 고객 자산 빵원으로 시작했던 투자자문사는 2015년 자산운용사로 성장. 2017년 현재 자산 규모 놀라지 마세요. 5천억 원으로. 야, 5천. 자산 규모 5천억 원이에요. 저희 돈은 아니고 고객 돈. 원종준 대표의 성공 배경에는 연세대학교 인맥이 있었습니다. 그가 학창시절에 활동한 금융전문학회 홍보 영상입니다. 원종준 대표는 졸업 후 연세대 선배가 운용하던 펀드 회사에서 사모펀드 관련 실물을 쌓은 후 후배와 함께 라임 자산운용사를 설립했습니다. 또 다른 배경은 대신증권 인맥입니다. 원종준 대표는 2015년 대신증권 출신 이종필 씨를 부사장으로 영입했습니다. 이종필 씨가 가세하면서 라임 자산운용은 대신증권과 밀접한 관계를 맺었습니다.
라인펀드 사태의 또 다른 주역은 대신증권 반포 WM센터 장영준 센터장입니다. 장영준 센터장은 라임 자산운용의 원종준 사장, 이종필 부사장과 절친한 사이였습니다. 그는 투자 학교와 교양 강좌를 열어 고객의 신뢰를 쌓았습니다. 근데 이들의 키워드가 뭐였냐? 도덕하고 정직이에요. 저희 반포 WM센터는 도덕과 정직을 바탕으로 고객님의 자산을. 이게 써있는데 도덕과 정직만 봐도 경기가 일어난단 거예요. 이 교육을 할 때 매일같이 교육 자료에는 물론이고 시작할 때도 매일같이 도덕, 정직, 도덕, 정직 얘기를 하도 들어가지고. 장영준 센터장은 대신증권 고객을 대상으로 한 각종 투자 관련 행사에 원종준 사장과 이종필 부사장을 초빙해 라임 펀드를 소개했습니다. 그는 라임 경영진과 친하게 지내며 라임 펀드 상품을 개발하고 초창기 투자금을 모으는 데도 관여했다고 합니다. 정말 자주 만났거든요. 뭐 주말에도 만났는데 저한테 연락 오는 거가 야 좋은 데 있어. 뭐야? 그러면 야 이런 이런 데인데 그럼 필요하면 식사도 같이 가요. 그래서 이종필 그때만 해도 라임 회사님이 운영 규모가 안 컸어요. 대체 투자 없었고. 그래서 저한테 SOS를 친 거 야 영준아 너 고객 자산 지금 어느 정도 가용 가능하냐? 야 내가 300개 한 350개 되겠는데? 그런 사실 신뢰가 굉장히 쌓이기 이제 시작된 거였고. 장영준 센터장이 평소에 라임 쪽은 굉장히 친분을 과시하고 다녔다고 그래요. 어느 정도냐면은 라임 설립부터 들어가가지고 일을 굉장히 많이 봐줬고 뭐 TRS 방식의 투자 운영을 세팅한 것도 자기다. 라임 사태를 키운 또 다른 주역이 신한금융투자였습니다. 신한금융투자는 라임 자산운용이 모은 투자금을 담보로 거액을 투자해주는 TRS 계약을 맺었습니다. 그 당시에 신한금융투자 PBS에 있는 그 직원이 형, 그러면 대신증권에서 펀드를 만들면 우리가 TRS 구조를 할게. 일단 TRS는 우리나라에 없던 거였어요. 이 구조 자체를 아는 데도 없었어요. 그래서 그때 우리가 신한금융투자 너희가 TRS 써줘. 그래서 우리 펀드 이렇게 만들게. 이게 처음에 나온 게 테티스 1호 탈탄 1호였어요. 투자자로부터 모은 라임 펀드를 담보로 잡고 신한금융투자가 주식, 채권 등 금융자산을 대신 사주는 계약입니다. 사실상 펀드를 담보로 거액을 대출해주는 셈인데요. 신한금융투자는 대출 이자도 받고 투자에 성공하면 이익도 나눌 수 있어 손해볼 게 없는 계약입니다. 솔직히 PBS도 갑이에요. 얘네들이 다 자질주하는 시장인 거예요. 판매사와 증권 PBS에서. 그러니까 얘네들이 밀어주면 얘네들한테 줄 세우는 거예요. PBS 애들이. 우리가 너네 제대로 한번 키워줄게. 그런데 다만 돈 벌면 우리 수수료 제대로 줘야 되고 우리가 하라는 대로 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 계약은 투자에 실패할 경우 일반 투자자에게 큰 문제가 생깁니다. 신한금융투자 등 TRS 계약을 맺은 증권사가 먼저 투자금을 회수하기 때문에 개인 투자자들은 원래 감당해야 할 손실보다 훨씬 큰 피해를 입게 됩니다. 수익이 생길 동안에는 아무 문제가 없는 거예요, 사실은. 그런데 수익이 안 생기면 이게 손실이 발생했을 경우에 문제가 생기는 거죠. 금융기관들이나 기관 투자자들 당연히 펀드 투자 상품에다가 자신들도 투자를 하고 투자 수익을 얻어가는 건데 자신들만 변제를 받겠다 우선적으로 보험금에 대해서 그거는 이제 불공정한 경기가 되는 거죠. 대신증권 내부에서는 TRS 계약의 위험성을 인식해 판매를 반대하는 목소리도 있었다고 합니다. 저희 회사의 정책이 작년 2017년 여름부터 아예 레버리지 상품 팔지 마라. 그건 고객한테 올라갈 때는 좋은데 빠질 때는 우리는 그런 거 아니야. 리스크 관리처럼 팔지 말아야 되지. 아예 다 막은 거예요. 싹 막았는데 이제 뭐야 그 장기점장이나 이런 사람 신봉자고 그동안 신뢰가 있었고 네. 수익도 좋았었어요. 예. 18%. 예. 말을 안 들었고요. 대신증권에서 라임펀드를 가장 열심히 판매한 곳이 장영준 센터장이 있던 반포 WM센터였습니다. 대신증권 반포지점은 희한하게 증권사 지점임에도 불구하고 증권 업무를 하지 않는다라고 저희한테 그 PB 자체가 설명을 많이 했습니다. 자기네는 이 상품을 위주로 판매를 하는
어떻게 보면 약간 특별한 지점이다. 사모펀드는 금리가 확정되지 않은 금융상품인데도 대신증권은 8%의 이자를 줄 것처럼 거짓 홍보했습니다. 그 사실 라인펀드가요, 우리야 연 8%라고 고객분들한테 말씀을 드리지만 다른 펀드들은 대부분 4%입니다. 그 라인의 다른 고객 타자 고객분들한테 미안한 거가, 얘네가 우리처럼 100% TRS 구조를 짜는 펀드를 못 만들어요. 수익률이 일단 좋다? 그 당시에 7%는 기본이고 뭐 10%도 다 가져가신다. 제하고 1% 안팎의 저금리 시대에 8%대 이자는 큰 유혹이었습니다. 백 씨는 1억 원을 투자했습니다. 기대 수익 8%면 그리고 6개월 후부터 환매가 가능하니까 이 정도면 그래도 해볼 만한 데에서 들어. 이거 솔직히 이거 믿고 들어갔지. 누가 그걸 하겠어요. 손실을 볼 경우 개인 투자자가 큰 피해를 볼 수 있는 TRS 계약에 대해서는 설명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것만 아니었어도 손실률이 50%까지 안 갔을 거예요. 근데 TRS 레버리지를 거의 2배 가까이 걸어놓고, 그러니 사실은 이게 손실률 50%만 나도 100% 손실을 볼 수 있는 구조거든요. 그러니 그거를 설명도 안 해주고 지들이 TRS 걸어서 지들은 이자 챙겨먹고 원금도 건지고 나머지 일반 투자자는 거의 원금을 제로를 되게 만드니. 대신증권의 라인펀드 판매액은 1조 1760억 원. 이 가운데 약 1조 원을 반포 WM센터에서 판매했습니다. 장영준 센터장이 1등 공신 역할을 했습니다. 우리은행과 신한은행 등 시중 은행들도 라인펀드 판매에 열을 올렸습니다. 사모펀드의 투자 한도는 최소 1억 원입니다. 펀드당 49인까지 투자자를 모을 수 있습니다. 위험이 크고 투자 금액도 커서 서민들이 투자하기에 적합하지 않은 상품입니다. 레버리지도 사용할 수 있고요. 파생상품도 사용할 수 있고요. 하지만은 그렇게 자유로운 운영을 할 수 있지만은 그거에 대응해서 이 펀드에 투자할 수 있는 적격 투자는 굉장히 엄격하게 제한을 하는 거죠. 그것이 기본적인 원칙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들어오는 거는 기관이라든지 아니면은 굉장히 자산이 많다든지 아니면은 굉장히 전문적인 투자자라든지. 전문 투자자와는 거리가 먼 최 씨는 전 재산이나 다름없는 돈을 잃게 생겼습니다. 그냥 뭐 부르르 떨리고 3시에 이제 조금 눈을 감아요. 감는데 깨면 2시 반. 또 좀 누워있다 또 깨면 4시 반. 그러니까 총에 잠을 못 자요. 그 이후로 이제 잠을 못 자요. 자기네들이 만들었으면 거기서 표시는 따라놨겠죠. 은행 직원의 권유로 라인펀드에 가입한 것이 화를 불렀습니다. 정기예금 만기되는 게 있었어요. 그래서 정기예금이라고 이자가 1년에 뭐 2%도 안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아 이거 조금 더 이제 이자 좀 우세 금리를 해주던가 조금 높은 거 있으면 좋겠다고 이제 내가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아 요번에 그 특별 상품인가 뭐 하여간 그 나오는 게 있는데 그게 6개월에 3%짜리가 있다는 거예요. 완전한 확정금리성 예금이니까 뭐 걱정할 거 하나도 없다. 그래서 넣은 돈이 1억 5천만 원. 월급이 200만 원도 되지 않은 최 씨가 평생 모은 돈이었습니다. 190만 원이 제일 많이 받을 때예요, 내가. 응? 요새 그 190만 원 받는 데가 어딘가 이것도 사여금이 뭐 다 포함된 거예요. 그러니까 연 2,400. 연. 그 세금 제하면 요거 받는 거 아니에요. 이거 받으면서 내가 그 돈을 모은 거예요. 쭉 되면은 또 이렇게 정기예금하고 또 2천만 원 되면 또 정기예금하고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1억 5천이 된 거죠. 1억 5천 모으기까지 얼마나 걸리셨어요? 1억 5천이 한 20년 걸렸어요. 저 입장에서는. 라인펀드의 개인 계좌 수는 4,035개. 당진에 사는 이경자 할머니는 말단 공무원이던 남편의 월급으로 자식을 기르며 집을 장만했습니다. 최근 재개발이 되면서 집을 판 돈 3억 원을 라인 펀드에 넣었습니다. 호봉하라 오를 때마다 내가 그 돈 2만 원 오르더라고. 그것까지 안 쓰고 모아놨다고. 모아서 모은 이 집 한 채라고 겨우.
내가 이 돈을 3억을 받아갖고 은행에다 넣어놓고 내가 잘 먹고 잘 살라고 하는 게 아니라 이건 집값을 내 집 하나 갖기 위해서는 들어가야 한다. 이 돈 있어야 되는 거라. 그러니까 난 거기 안 들어가겠다 하는 거죠. 절대 난 안 하겠다. 그러니까 뭐 이 아가씨가 막 붙들고 늘어지는 거야. 그 PD라는 아가씨가. 절대 돈 손실날 일은 없대는 나라가 망해 나지 손실날 일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 거기 안 넘어가. 할머니는 아들의 이름으로 라임 펀드에 가입했습니다. 펀드 판매사는 고객의 투자 성향을 정확히 파악해 사모 펀드 투자에 적합한지 판단해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은행 직원은 고객의 투자 정보를 마음대로 기입했습니다. 1번 기대 수익이 높다면 위험이 높아도 상관하지 않는다고 체크되어 있죠. 저는 감당이 안 되는 상황이고요. 지금 이거 설문한 보고 이런 건 제가 체크 안 했잖아요. 그러니까 그분이 예, 맞습니다. 제가 그냥 했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바람 불어서 떨어지면 또 주소. 라임 펀드 사태가 터진 후 할머니는 수차례 은행을 찾아가 항의했지만 소용이 없었습니다. 나는 거기 그것도 답답하고 속 터져서 막 이게 속이 어떨때 막 미친가 나 가서 막 이 겨울에도 나가서 막 풀 뽑아가서 잔디밭에 풀이라도 뽑아야 속이 덜 터져. 너무 답답하죠. 너무 답답해서 난 정말 미쳐 나 이 돈 안 받으면 미쳐나가. 내가 오죽하면 나 저게 뭐야 어? 대한문 앞에 가서 북칠 거다. 아니면 나 세종대왕 앞에 앉을 거다. 라임 펀드를 팔면서 은행과 증권사는 미리 고객의 돈에서 수수료를 떼었습니다. 이경자 할머니의 경우 3억 원에 대한 수수료 580만 원을 미리 뗐습니다. 우리들이 그 재물이 된 거다. 이건 누가 봐도 그렇겠지 않냐. 어떻게 이런 거금을 받아서 넘기는 그 판매 금융사 일본 브랜드 갖고 있는 우리은행 하나는 신한. 이런 그 PB들이 리스크 고지를 전혀 안 하고 몇 억씩 챙겨갔다는 게 말이 되냐. 고객들 돈을.